저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진짜 실제로 이런 주방 처음 들어와. 그렇습니다. 아닌가? 우리 했었나? 여기가 레스토랑 주방을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TV 속에서만 보면. 네, 그렇죠. 네. 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형 이거죠, 이거. 이거 주방함 이거 아니에요, 불러. 일하시는 분들의 피땀 눈물이 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네, BGM 나오나요, 피땀 눈물? 나오고 있어요. 오늘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하고 태형의 역할은 이제 형들이 만들면 옆에서 이런 거 역할이었거든요. 네, 감독. 네. 아니야, 즐기시면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이야! 아~ 네. 다 같이 즐기면 어떻게 되죠? 먹어보지.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이 휘핑크림은 생크림.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이게 3인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요? 한 팩이면 충분할 거예요. 한 팩이면. 네. 그거 계속 끓이면 되나요, 처음에? 맞아요. 네, 그럼 졸이면 되죠. 멋지. 맞아, 처음 알았는데. 네. 그 마지막에 버터 먹대라 그래가지고 버터 넣어서 약간 농도 더해주는.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팀. 마지막 팀. Two hours later.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자시랑 다 같이. 한 번에? 이거 여쭤보자. 다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네, 그러면 돼요. 이렇게?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 블렌더, 블렌더. 블렌더 플리즈. 넌 뭐 할 거야? 난 일단 면을 삶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그래.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성과 여기. 숟가락 써 있어. 숟가락. 한번 넣어보자. 아빠가 너무 많나? 아 일단 넣어보자. 빼면 되니까. 이거는 조금만 뺄까? 조금만. 그 정도만 빼자. 오케이. 야, 형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그 하나만 더 빼자. Meanwhile. 좋아. 형 그건 무슨 닭 같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팔꿈치를 더 살려야지. 형 한번 보여줘. 좋아. 한번 보여줘. 정국이 할 줄 알지. 그렇지 저거지. 이거 지금 형 못 썰죠? 썰 수 있지. 베이컨이랑 같이 하라고? 역시 같이 볶고 같이 기름 오게는 기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컨에 기름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져 있잖아. 이거 좀 더 큰 그릇 없나? 지민아?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미안하다.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누구 알람이에요? 아, 제 알람이요. 6 hours later.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네요. 아, 재밌었죠? 네. 완전 너무 네. 재밌었는데 이게 시간 제한만 없었으면 네. 참 재밌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음식의 작품명을 자, 우리 래프 팀의 네. 우리 음식은요? 저희 팀 스테이크 음식의 작품명은 간편 고지 스테이크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음 팀. 이 작품명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이 작품은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아요. 왜? 맛은요?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네. 맛은? 아니, 냄새가 좋아서 그렇고 이거 저는 맡아봤습니다. 네. 이 작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성미다. 되게 오래돼가. 근데 스테이크 진짜 잘 구웠나 보다. 와, 맛있겠다. 와우. 휴강 요리 잘해요. 저희 팀의 기둥이죠. 저희님, 저희는 면과 이런 것들을 다 마른 거 가만히 해도 맛있어요. 진짜요? 맛있어요. 나 팀 1등이다. 맞아. 개인적으로는 이 접시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종구야, 일로 오라고. 가야 돼, 너도 빨리 가야 돼. 스테이크 왜 이리 맛있냐? 우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데? 미디움 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셰프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맞다. 맛있어요? 아 진짜요? 진지하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응구아 됐다. 근데 소금 간이 약간 그쵸? 아쉽네요. 그래 소금 간 진영했습니다. 야, 이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놀았잖아. 앉아 계세요.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아, 나 성공을 하나 앉아 계세요. 지민 되게 지민 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반말해 보네. 아니,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자, 앉으시죠. 예.
자자.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잠깐. 노 아니면 도 아닌가요? 솔직히 세 팀 중에 가장 약간 힘들어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오르케테 파스타하고 그 맛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진짜. 하나씩만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만.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오르키에테를 넣어서 먹으니까 느끼한 건 매운 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알덴 일부러 알덴테로 삶으신 거예요? 오르키에테는? 조금 맞다 그래. 태형이의 감이었던 것 같아요. 태형이 감으로 정말 딱 좋은 알덴테 만든 다음에 돼지고기랑 씹으니까 식감도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야 진짜 모르는 거다 이거는. 네.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야, 1등은 당연히 저기 팀이 이길 거 아니야. 아 전 모르는 거죠. 네. 구호주와 복싱팀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니 뭐 원래 이런 거 요리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야? 어? 2대 2로 하자. 아 오케이 서바이벌.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네. 아 커피도 빨리. 동구야. 응구와! 좋아, 가자. 가위가위보. 안녕하세요. 하나 빼기. 우와! 오, 지미! 자.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오, 1대1! 콩커러 석진! 석진 삼아! 야, 뒷성에 있는 거 알지?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삼성이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와!